자, 그러면 김일구 상무님,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V자 반등 나이키로 좀 가야 되는데 V자 반등이 어려운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네. 주가는 V자 반등 했는데 거의. 예, 조금 네? 못 미치죠. 네, 조금 못 미쳐. 어쨌든 거의. 네. 네. 뭐 주가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까? 네.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하고. 근데 네. 주가라고 하는 게 경제하고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앞으로 좋아지는데 한 1, 2년 더 걸리겠다고 해도 네. 뭐 주식시장은 뭐 그래 기다릴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가 곧바로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는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에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화요일 날쓴 리포트에 네 가지 이유를 썼는데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벌써 이제 그 뉴스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바이러스 문제 이거 네. 예. 그냥 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남방부 쪽으로 갔거든요. 기온하고 영향이 있고 독감 일반적 독감의 시즌에 나타나는 패턴하고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고 들어 어디까지 공격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백신이다, 뭐 치료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거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도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저질환 있고 고령자한테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백신 개발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의료진한테 그러니까 건강한 의료진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백신만 나와도 예. 그 정도만 돼도 의료진이 백신을 맞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 바이러스 문제를 상당히 좀 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은 아픈데도 병원에도 못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료보건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네. 되면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정도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 때문에 뭐 이번 2분기에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3분기에는 다시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봉쇄됐던 도시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니까 근데 이게 4분기는 또 독감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3분기에 올라갔던 게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4분기에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백신이 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4분기에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락다운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또 이제 경제성장률이 또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실물경제는 W자형의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파우치 소장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게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끝난 게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게 아마 내년 봄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 봄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파우치 소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네. 뭐 일부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평균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주식시장하고 보조를 맞춰요. 왜냐하면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균보다는 확실히 낙관적인 편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상 사람들의 평균이 꼭 우리가 미래에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불편 추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의 평균이. 그런데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균보다 확실히 바이어스 편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 시장하고 보조를 맞추려 그러면 뭐 이번 바이러스에 대해 의학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건 몇 개 빼고 그 다음에 좀 낙관적인 내가 이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빌 게이츠나 파우치 소장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편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지금 시작했다,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올해 가을 겨울 시즌에 한 번 더 경제에 충격은 들어오지 않겠는가. 네. 최근에 이제 미국 민주당이 뭐 3조 달러 더 합시다 이렇게 나갔는데, 지난번에 2조 2천억 달러 한 것 중에서 5천억 달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나가는 거거든요. 연준이 쓸 돈이고, 요거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쓸 거예요. 근데 1조 7천억 달러는 6개월 만에 동나게 되는 돈입니다. 네. 락다운 시키고 실업급여 주고 하게 되면 6개월 만에 동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미국이 써놓은 돈으로 보면은 올해 가을에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은 그냥 선거 끝나고 내년 1월 달에 정부나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냥 다 주자. 이번에는 모기지 상환 이런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락다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이자 낼 돈도 못 버는데 생활비 조금 주는 거 말고 이자 낼 돈까지 그냥 주자, 임대료까지. 네. 그래야지만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행동이 제약이 되면서 우리 경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있어 지금. 네. 임대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임대하고 있겠지 뭐 돈 안 줘도 괜찮아가 아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는 거거든. 그 모기지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이 또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줄줄이 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빈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다 주고 덮어놓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승기를 잡을 때까지는 그냥 가자. 이 막아놓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3조 달러를 더 이야기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은 안 받아들이겠죠. 이러면 이거 선거 끝난 거예요. 네네. 공화당은 우리가 상원을 갖고 있으니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이러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경제가 V자형 반등, 주가는 뭐 일단 빼고 경제가 네. V자형 반등하기 좀 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W자라고 하시면 W 중에 지금 우리는 대충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간 데 경제는 있는 것이죠, 아직. 첫 번째 내려간 곳에? 네. 경제는. 주식은 빼고 주가는 주식은 빼고. 주식은 이제 첫 번째 내려간 데서 다시 이제 올라와 네. 있는 데. 주가는 올라와 있는 거고. 시차가 있으니까. 아, 주식은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W자가 V자 두 개 이렇게 이어진 건데, 네. V자, 첫 번째 V자의 바닥에 현재 경제는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쯤은 대충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이게 3분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각 도시들이 봉쇄를 해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떨어졌던 데서 이제 겨우 조금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거 조금 했다가 우리 이태원에서 이제 쫙 퍼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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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W형이 첫 번째 밑에 내려간 것에서 경제는 약간 올라있는 정도고, 주식은 이게 이제 저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3분기는 7, 8, 9월 달 아닙니까? 네.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경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단계일 거예요. 이제 이동 제한이나 이런 거 해제하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가게도 열고 하니까 이제 고용이 다시 좀 들어가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경제는 좀 기계적인 네.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주가는 좀 더 미래를 예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패턴은 확실히 좀 다르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3분기쯤 한번 올라왔다가 네. 그럼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 다시 한번 꼬꾸라진다. 4분기 한 번 더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4분기 경제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느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주가가 저러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 주가는 그거를 네.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W자라는 걸. 4분기에 또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둔화의 폭이 너무 심하지는 않겠지. 뭐 이 정도고. 그래,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데 뭐 이미 정치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가을에 독감 오기 전에 다시 뭐 어느 정도 락다운 들어가게 되면 지가 그냥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겠냐. 뭐라도 내놓겠지 이번처럼. 내놓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번 두 번째 W자에 떨어질 때는, 경제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미리 경제가 떨어지기 전에
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경제가 떨어지고 한참 떨어질 때 대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주식시장에 좀 낙관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평균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4분기에 다시 경제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내가 왜 걱정해야 돼. 다 걱정해놨는데 그냥 갑시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낙관적인 편향이 강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경제와 주식은 다릅니다. 많이 네. 달라요. 많이 다르고 특히 경제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정치권이 그다음에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는 주식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뭐 언노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주식시장이다 봐요. 그러면 이 경제가 W자를 이렇게 그리면요. 첫 번째 V자쯤에서는 주가는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 V자쯤에서는 실제 경제가 나빠진 것보다는 덜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군요. 주식 천재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가시는 평생 이거 아,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난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말에 뼈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뼈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게 들으세요. 네. 두 번째는 그것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악으로 네.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네.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중국이 작년에 무역 합의를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국의 서비스 빼고 농산물, 뭐 공산품, 에너지 이런 걸 작년에 비해서 한 83% 정도 더 증가하는 금액을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3월 달에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25% 정도 나와요. 거의 두 배를 더 수입하기로 해놓고 지금 네. 뭐 75%밖에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상황이 아니 천재지변이다. 그럼 당연히 모든 계약에는 천재지변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외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네. 중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 다시 합시다. 시간 좀 지나서 내년부터 수입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아니 내년부터 뭐 그래 바이든하고 잘 지내겠다고 뭐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아마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백악관에 사인해가지고 나 중국하고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건데 사실 미국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9.11 테러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역학 구도를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야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느라고 사우디에 너무 의존을 했네.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사우디 왕가 쪽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슬람 쪽에서 테러 집단들은 다 수니파 쪽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사우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원유를 전 세계 저기 중동에 가서 사온다고 그 원유 수입선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글로벌하게 전 그 뭐 여기저기 문제 다 개입하는 거죠. 원유 수송선의 안전을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근데 셰일이라고 하는 거는 셰일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180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게 좀 까다로운 거죠. 환경 문제도 네. 많이 야기하고 기술 개발이 좀 까다로웠어요. 채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만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업자들한테 임대를 합니다.
당신들이 마음껏 셰일 개발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네. 사우디한테 의존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뭔가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찝찝하다. 예, 우리의 돈이 우리의 무기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부어가면서까지 쉐일을 밀어버리고 그게 한 10년을 가니까 이제 미국이 거의 에너지 독립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순수출국이 돼버리죠. 네, 사우디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18년에 얘들이 처음으로 부가세를 도입을 했어요. 5%. 며칠 전에 이 부가세가 15%가 됐습니다. 재정이구만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본격적인 경제 타격이 들어가요. 이번에 문제도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아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미국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아는 이제 다 막아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아니 미국은 자영업을 락다운 시키고 그냥 락다운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어렵죠. 이 사람들 생활을 극히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그전에 이제 도시가 열려있을 때만큼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가 갈까 봐서 락다운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는 이유가 자기 음악 잘 들으려고 이어폰 끼는 거래요. 그런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이어폰 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려고 한답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니 왜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데 국가라고 해서 나의 자유를 방해할 자격 없어라고 하면서 미국이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어 있는 게 그거거든요. 국가가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거든 총 들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이 바이러스를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재정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건데 이 락다운을 하반기에 내년 초까지 연장하려고 그러면 GDP 3조 3천억, 3조 5천억 달러면 3조 달러면 GDP의 15%거든요. 네. 우리로 따지면 GDP의 10%가 200조, 300조 원에 해당됩니다. 6개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300조 원을 써야 되는 게 미국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쓰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갈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거든요. 사스 2003년에 나왔다. 2002년에 2003년 나왔죠. 그 다음 메르스 2014년 나왔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처음에 2003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10년 좀 지나서 나오더니 이번에는 6, 7년 만에 새로운 바이러스도 튀어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이게 어디서 전파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박쥐, 뭐 낙타 그랬다. 이번에는 뭐냐. 박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아마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뭐 막는다고 해봤죠.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어떻게 막겠어요? 네. 뭔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깊게 가져갔다가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걔네들 서플라이 체인을 쭉 따져보면 아시아에 많이 의존하는 게 전자예요, 전자. 네. 전자 부품 손이 많이 가고 아시아 사람들의 그 손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저기 전자에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자 부품 자금론을 들고 나온.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도 이거 끊으면 나머지는 미국이 전시 동원령을 내려서 뭐 한 6개월이면 생산이 가능해요 생필품 같은 거는. 근데 전자와 관련된 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이 때문에. 지금 제가 보면 미국 애들이 2001년에 이후로 쉐일 개발했던 것처럼 얘들도 자금론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네.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더 짧은 주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러면 아시아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가 전부 다 두 번, 세 번 다 중국하고 중동에서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좀 생활이 다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가 다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두 가지 사례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바이러스 도는데 미국은 지금 벌써 GDP의 10%를 쓴 데다가 여기다 GDP의 15%를 더 쓰겠다고 하는데 글로벌 경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미국 경제도 그런가? 아니 미국 경제는 대충 버티겠네. 이런 식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다 평균 잡아가지고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누군 나쁘고 누군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머릿속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가지도 이게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 바이러스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갈등 혹은 네. 뭐 서양과 동양의 갈등 뭐 이런 게 아마 두 가지가 된 것 같고 네. 세 번째 네 번째가 뭡니까? 일단. 세 번째는 이제 신흥국 이야기고 네 번째는 유럽 이야기입니다. 아, 신흥국과 유럽. 네. 이게 신흥국이 버텨낼 수 있는 정도냐라는 그 정도의 충격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굉장히 좀 이번에 아픈 게 신흥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 수도 없어요. 돈을 찍어서 미국처럼 돈을 찍어서 네. 정부가 부채 조달하고 이제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대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브라질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브라질이 그렇게 하니까 헤아라를 마구 찍어대니까 환율이 폭등해버리는 것이죠. 신흥 국가는 자기가 찍는 돈이 자기 안에서는 돈인데 밖에 나가면 종이거든요. 그 때문에 찍어버리면 안에서 돈이 넘쳐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넘쳐나는 헤아라를 갖고 있겠습니까? 달러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은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 하듯이 돈을 찍어버리면 또는 일본이 하듯이 그래버리면 통화가치가 폭락을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달러 간다고 덤벼들고 외환위기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벌써 이제 브라질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안 찍어낼 수도 없고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 바로 그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신흥국 중에서는 제일 앞선 나라인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막 광고해 가면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찍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늘 그런 유혹을 받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막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찍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 저 안 되겠다. 또는 돈 많은 분들은 그 야, 이거 통화가치 떨어지겠는데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본 유출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통화가치 지킬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하면서 그 말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정부 재정에 정부 국간에 손을 안 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그걸 쳐다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쟤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쳐다보는데 중앙은행이 막 떠들어대면 돈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중앙은행은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보니까 뭐 이번에 국채 발행하는 거 한국은행이 다 사준다고도 하는 것 같고 이거 뭐 양적 완화인 것 같은데 양적 완화하면 좀 그 좀 계획도 발표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 기사도 좀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가만히 있냐. 그래서 어떤 기자분은 스텔스 QE다 이거 이렇게도 쓰셨던데 그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양적 완화에 준할 만큼 한국은행 국채 매입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은행 국채 매입 꽤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조용하게 해요. 조용하게. 편하게 할 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중에서 한국처럼 관리를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매수를 많이 하죠. 야, 금리도 높은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1년, 2년 그 정도만 국채를 사요.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그 정도 구간에서 다른 이 정도로 한국처럼 안정적으로 경제지출을 짜는 데는 금리 제로거든요. 다 제로거든요. 네. 한국은 이게 지금
뭐 3일짜리 금리 0.8, 0.9 정도 하니까 국채 금리가 이 정도면 뭐 통화 가치도 이 정도면 지킬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리고 그 정치권이 홍남기 부총리를 뭐 저기 내보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신임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야 통화 가치도 지킬 의지가 충분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돈을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신흥국들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질 건데 먼저 돈 쓰는 데가 먼저 깨진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돈 쓰는 데가 먼저 깨진다? 네. 다 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누구는 망하고 이번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안 좋아질 거고 누구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포지션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포지션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곳간 정부의 재정의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애들 저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따라했다가는 그 황새와 뱁새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대한 아끼면서 다른 나라들을 어려워질 때 우리도 이제 허리띠도 좀 졸라매보고 이러면서 이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다라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네. 이번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물론 뭐 2, 3년 지나고 나면 다들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그러면 그때도 우리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식의 돈을 푸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가들은 버티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이제 중국 이미 지난주 주말에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2, 3주 전에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더 이상 통화정책 기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미국하고 잘해볼 생각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위안화 절하를 꼽아요. 중국이 근데 돈을 찍어버리면 위안화가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2, 3주 전에는. 근데 지난 주말에 중국인민은행이 보고서를 내면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고 그전에 썼던 표현을 그걸 빼버렸습니다. 돈 풀겠다. 경제가 어려우니.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돈을 찍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위안화 절하. 환율 전쟁.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신흥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움. 그러니까 미국만 카드를 쓰느냐라는 거거든요. 중국도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흥국.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로존. 유로존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유로존은 기본적인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19개 나라가 유로존 국가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19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19개의 다양한 정부 재정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면 그게 돈으로 찍혀 나옵니다. 근데 화폐는 한 개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19개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짜면 화폐가 쓰겠다고 많이 쓰겠다고 하는 쪽에 유로화가 많이 찍혀 나가거든요. 그럼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쓰겠다 그러면 이탈리아만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럼 열심히 일하는 독일은 그 돈이 안 나오고 이탈리아는 그 돈을 다 갖고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예요. 노는 사람들이 이익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ECB가 돈을 찍는 데는 비율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의 지분을 낸 비율 그리고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쪽은 그 비율에 따라서만 이게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ECB가 그걸 그 비율을 깨고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사준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낸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좀 더 비율을 높게 주고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은 ECB에 대해 지분이 많으니까 네네. 그 지분만큼 양적완화라고 하는데 그만큼 산 거예요. 많이 산 거죠. 이탈리아는 조금 사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일 국채 금리는 확 떨어지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안 떨어졌거든요. 네, 라가르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작년부터 이제 라가르트 작년 초부터 그랬는데 라가르트 이전부터 그랬네요. 네.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확 떨어졌거든요. 독일 국채는 조금밖에 안 사면서 그대로 남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있었는데 독일 연방 법원이 뭐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다. 네. 그래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근데 그 가지고 뭐 ECB가 지금까지 샀던 걸 되돌려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ECB가 이런 정책을 또 쓸 수 있을까? 이탈리아 걸 많이 사줄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탈리아, 그리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얘네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쓴 상황이고 지금 또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정부가 쓰겠다고 해도 ECB가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거의 반등을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거의 반등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네. 뭐 미국 쪽에서 ETF를 하는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ETF,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주가에 연동되어 있는 ETF, 그 다음에 이머징이 연동된 ETF에서 네. 지난 3개월 동안 약 한 200억 달러가 빠져나왔다. 우리 저 뭐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온 그런 거죠. 네. 근데 미국에 특화되어 있는 ETF에는 지난 3개월 동안 570억 달러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거 빼서 여기다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이 아주 심각한 위기로 갈 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판이 흔들리면서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고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나빠지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 쪽이고 어디가 나빠지는 쪽일까를 사람들이 구분을 해가면서 이쪽에서 돈 빼고 저쪽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저렇게 강해요. 저렇게 강합니다. 한국 주가도 굉장히 강해져. 미국 주가만큼 지금 반등을 한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도 저쪽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일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데 채권도 팔고 나가 버리면 우리도 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건데 채권은 오히려 더 많이 사요. 하면서 이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쪽인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움직임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세상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그 대사 있잖아요. 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인류는 답을 찾을 건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그 과정에서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지쳐지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쳐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정책을 두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포지션을 가는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신흥국 전반적인 문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은 저렇게 나오지 않겠나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따라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많은 고민들 속에서 네.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떤 산업에 집중할 것인가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낙관적인 게 아니고요. 냉정함이 또 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망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주위에서 보시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낙관적인 편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것저것 다 될 거다 이런 생각 네.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함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 이거는 잘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답을 찾을 것이야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쪽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혹시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알면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 정도. 알겠습니다. 올따라 또 그런 것 같다. 네. 아주 워낙 또 우리 스승이시니까 네. 우리 스승의 날 모신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방송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뭐 전혀 문제 없으실 거고요.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채팅창이 아마 지금 안 써지시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김호준의 뉴스 라이브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두 그렇습니다. 예. 아마 유튜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채팅 없이 가니까 또 나름 깔끔한 분 있네요. 아, 유튜브 이 문제네. 네. 예? 자 유튜브 투자 구글에 대한 투자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